다른데 저 평택에 또 우리 애국자들이 갔기 때문에 오늘 좀 좌석에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조그맣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 100명, 200명 분담을 하셔가지고 다음번에는 우리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10명, 20명 다 오시고 와서 우리가 볼 때같이 이 법원 앞에서 할 수 있도록끔 법원에서 해서 저 법관들이 눈을 번쩍 떠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재검표 안 하면 큰일 나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이 문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기 대선, 부정선거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지금 시급하게 제일 먼저 문정권, 이 좌파 정권, 공산화 정권, 사기 정권, 빨갱이 정권, 이 정권을 우리가 몰아낼 때는 이 사기 대선, 부정선거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가지고 여기에 조금 더 세작들이 이것을 해방 놓느라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노가지를 따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놈은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여자들도 밥솥 뚜껑 만지던 여자들도 나왔습니다. 왜 나왔겠어요?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왜 김정은이 똥구멍에서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라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 모두 대단하시고 귀한 분들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애국의 힘으로 온 것 얼마나 장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 여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면 4대문 부정선거 이거를 이슈화시켜서 저 청와대에 있는 23명들의 주사파 임종부석이 누굽니까? 빨갱이 맞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간첩 신고하라고 다 붙었던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런 놈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간첩으로서 이북이나 왔다 갔다 한 게 무슨 나라를 똑바로 정치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정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 태극기 국민이 언제든지 일어나서 국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 부정선거를 끝까지 재검표할 수 있도록끔 여러분들의 힘만 있으면, 태극기 힘만 있으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힘과 용기와 비겁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정정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을 준수하며 안보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진정한 애국자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즘 세작들이 많습니다. 별의별 세작이 많고 별의별 좌파들이 우리들을 놀리고 우리들을 우롱하고 젊은 세대도 우리 보고 털딱이니 놓친내니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왜 이랬습니까? 이것은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 저 주사파 공산당 이런 작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전교조 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어른도 모릅니다.
아이도 모릅니다. 누가 어른이고 누가 자식이고 엄마고를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군애들이 말하는 철딱 좋습니다. 철딱이면 어떻고 놓친냐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부정선거를 진짜판에서 이것이 사실화돼서 문재인이 끌어내는 날까지 열심히 싸울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또한 이 부정선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QR코드라고 잘 우리는 모르죠. 이 선거 용지에는 QR코드라고 있는데 그것이 숫자가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를 바보, 천치, 개, 돼지로밖에 더 봤습니까? 이 문정부 좌파들은 모든 걸 거짓으로, 가짜로, 자기네 마음대로, 진짜 누구 말 맞더라, 신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좌파들한테 우리 우파는 절대 지면 안 됩니다. 목숨을 내놓고 태극기를 떳떳하게 들고 어깨를 쫙 펴고 우리 다 같이 재검표하는데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사대본이 승소할 수 있도록끔 여러분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떠들고 뛰어다니고 하는 동안에 우리의 건강이 많이 상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셔야만 애국도 하고 조국에 피나는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태극기 사랑합니다. 부정투표